어느새 또 1년이 지나서 철인 3종 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. 동료 철인들은 허리춤에 꽃을 달고 자전거 페달을 밟았는데요. 스포츠 폭력이 사라지기를 기원했습니다. 이심철 기자입니다. 한강시민공원에 모인 철인 3종 경기 동호인들. 묵념을 하는 이들의 허리춤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눈에 띕니다. 동호인들은 고 최숙현 선수를 떠올리며 한강을 따라 1시간 반 동안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. 동호인들은 최 선수와 같은 스포츠 폭력의 희생자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.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. 이런 의미로 국화꽃을 꽂고 마음에 담고 최숙현 선수를 생각하면서. 유망주였던 최 선수의 선수 시절을 지켜본 대표팀 감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. 화가 많이 나고 울기도 많이 울었었거든요. 그 선수를 위해서라도 좀 더 밝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. 아버지 최영희 씨는 추모 공원을 찾아 사진 속의 딸을 바라보며 아픔을 달랬습니다. 먼저 떠난 딸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친구들이 큰 위안거리입니다. 친구들이나 우리 지인들이 추모관에 왔다가 들렸다가 그런 분들로 인해서 많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. 일주기인 내일 최 선수가 있는 추모공원에선 유족과 체육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